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4페이지에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죠. 자,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은 이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요 수익률의 종류 안에 보게 되면 기대 수익률하고 이제 요구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있죠. 요것도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기대 수익률이란 요구 수익률이란 실현 수익률이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언급이 된게두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지칭하고요.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요구 수익률이 있죠. 외부 수익률이자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 투자하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겠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사후적인 개념이고 얘네들이 사전적이니까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둬야 될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런 얘기죠. 뭐가 클때 투자하느냐? 예,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이 되죠. 예, 그러면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기각이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같아질 때가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게 채택이 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다시 균형으로 와요. 근데 얘가 기각이 되면 투자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해요. 그럼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클 때는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작아질 때는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회귀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여기까지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가 얘보다 클 때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을, 얘가 작아질 때는 얘가 커지면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의 관계는 얘들하고 동일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이 관계라고 돼 있죠. 예.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이 투자자의 행동 또는 태도라고 그러죠.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 얘기할 때,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요. 그런데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럼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 대가가 주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요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은 위험 회피형이 있고 위험 추구형이 있고 위험 중립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이 투자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위험 회피형이에요. 이거를 위험 회피적,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기피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이 같은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제거가 할수 없는 위험,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한다.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약간의 동일한 위험이 주어지더라도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보다는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어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위험 혐오다고 직선의 기울기 밑에 보면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상세 관계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그냥 이런 정도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예,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수익률, 여기가 위험일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험 할증률에 있었을 때 이 위험이 뭐를 나타낸다? 예, 이게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반드시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최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국공채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이게 투자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이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는 투자자들에 따라 틀리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추구적 또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약간의 대가만 줘줘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구성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의 논리는요, 요거는 나중에 간평에서 환원율을 할 때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할인율의 성격이에요. 즉 미래 수익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일정할 때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져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작아진다. 근데 위험이 작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작아져요. 그러면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거. 예, 요것에 대한 것도 기억은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수익이 일정할 때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지고, 위험이 작아지면 할인율이 작아지면 가치는 커지게 돼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것까지 예, 이론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자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위험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피할 수 있거나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86페이지에 보면 위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첫 번째가 위험을 회피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건데, 위험을 전가한다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예, 시험에서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고요.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투자 수익을 예측했을 때 가장 낮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커지면 대가를 요구해야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쓸 수 있냐면 평균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죠. 예.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요.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 중에 보면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서 민감도 분석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어요. 임대료, 공실률, 경비, 감가상각 방법,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 그중에 가장 투자 수익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에서도 자주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위험을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8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측정을 할 때,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이 되는 미래 경제 상황이 있죠.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예, 이론할 때 해드렸던 거죠. 그러면 확률값하고 예상 수익률은 다 준다 안 준다? 다 준다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요, 이렇게 백분율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두 개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숫자끼리 곱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하나만 소수로 바꿔서도 구할 수 있고, 둘을 다 소수로 바꿔서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확률을 빼고 하는 거하고요, 한쪽만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예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상가의 경제 상황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확률값이 주어져 있는데 20%, 40%, 그죠? 예, 그 다음에 40%. 예, 그때 수익률이 얘는 4%, 예, 얘는 10%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왔냐면 8%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소수로 바꿔보게 되면 4 곱하기 0.2 하면은 0.8%예요. 그죠? 10에다가 0.4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4% 나오겠죠. 그 두 개 합하면 4.8%인데 얘가 8%니까 8에서 4.8을 빼게 되면은 얘가 3.2%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3.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8% 나오겠죠. 4830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 있는 3.2%를 0.4로 할인하면은 8%를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출제자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냐를 구하도록 이렇게 유도한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맞춰 들어가다 보면은 가려진 숫자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확률에다가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구하는 개념이고요. 위험이라는 거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거라는 것 정도. 예, 위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도 알려드린 거죠. 간단한 거는 그냥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그죠? 16%, 6%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따른 기대 수익률은, 이게 확률이 각각 50%씩 주어져 있으면 16의 절반이면 8이고요, 6의 절반이면 3이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11%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자, 이게 기대 수익률인데 결과는 16%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실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11과 16의 차이가 5%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가 됐으면 11과 6의 차이도 5%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차를 계산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에 대한 거를 복잡하게 계산하라고 하면 우린 쉽지가 않죠.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하라고 출제도 했었는데요. 소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 백분율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를 주냐에 따라서도 값을 구할 때 요령이 틀려지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기대 수익률 정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얘도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론할 때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투자자가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투자한 A가 있고 투자한 B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얘기죠. 예. 자,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상에서는요. 얘가 8%, 얘가 8%일 때 얘가 2%, 얘가 4%면은 언제나 A는 B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수익이 같을 때 얘가 위험이 작으니까. 자, 그런데 C하고 D에 또 다른 투자안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얘네들은 여기서 표준 편차가 7%로 동일해요. 근데 수익률은 얘가 12%, 얘가 14%. 예, 그러면 C하고 D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D를 선택하겠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니까. 그런데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평균분산 지배원리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니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A와 D와 같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이계수라는 것은요. 만약에 A 대신에 D를 선택하면 수익이 추가되겠죠. 그러면 추가되는 것만큼에 대한 위험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변이 개수를 보게 되면요. 단위당, 위험 단위당, 그러니까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크기니까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표준 편차의 크기로 예,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지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는 수익률이 8%고요. 편차가 2%죠. 그 다음에 D를 보면은 얘는 수익률이 14%고 편차가 7%가 되니까 8분의 1을 계산하면은 0.25가 나오고요. 14분의 7이면 0.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의 수익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되는 위험의 크기를 보면 얘가 더 위험이 크죠. 그러면 투자자는 A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안을 비교할 때 우리가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와 있는데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강의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한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자,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투자자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거가 안 되는 체계적 위험은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은 줄이고 안정적인 이 결합 편익을 갖고 오는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그랬고요.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을 보게 되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얘는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이고요.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가 안 되냐면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니까 제거가 안 된다고 그랬고요. 얘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약이 되는 거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개의 성격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만약에 제거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옆에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은 줄여가면서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를 활용해야 된다. 그럼 상관계수라는 것은 AFP의 상관계수의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B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얘기하는 경우고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투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개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의 크기가 반대로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소주하고 맥주 등을 대입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두실 게 뭐냐면 상관계수의 값이 어디에 가까울수록 음에 가까울수록 이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양의 값을 갖더라도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발생하지 않느냐면 1일 때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0.9도 플러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의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거. 플러스의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아진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와요. 투자자가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하고 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식과 채권 간의 상관계수의 크기를 봤더니 예, 주식은 0.768이 나오고요. 채권은 0.126이 나왔어요. 그러면 A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과 채권 중에 어디랑 결합을 해야지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는 상관계수의 값이 작은 애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아질수록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큰 투자보다는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아,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조금 아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투자 비중에다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둘 이상의 자산에 투자하는 개념인데 그런데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요. 확률값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값도 틀리고 투자 비중도 틀리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예, 그럴 때는 예,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이게 거기 보시면 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거기 보면 황일 때가 6%, 불황일 때가 4%. 50%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6하고 4를 더하면 10이죠.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황일 때가 몇 프로? 6%. 불황일 때가 4%잖아요. 근데 확률이 각각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6의 절반이면 3%고 4의 절반이면 2%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일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두 개를 더하면 10% 나오잖아요. 10의 절반이면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의 기대 수익률이 5%란 얘기죠. 5%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몇 프로냐면 20%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20을 곱해도 1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B라는 애는 거기 보시게 되면 B부동산은 8하고 4%잖아요. 8하고 4니까 두 개 더하면 12, 12의 절반이면 6%잖아요. 6%인데 비중이 얼마냐면은 예, 30이잖아요. 그러면 6에다가 30을 곱하면 18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부동산을 가서 보시면
10하고 2가 나오니까 12 절반이면 6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50이니까 그럼 얘는 300이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580. 그러면 5.8%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투자 비중에다가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예,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으로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조건을 이제 일단 먼저 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 출제자들이 50대 50으로 줄 때가 가장 그래도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를 이제 선택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기출 나온 거 보게 되면요, 항상 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출제를 해주니까.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하는 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때 효율적 전선이죠.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일 때. 자, 표준 편차가 2%예요. 자, 2%일 때는 C가 있고 B가 있으면 우리는 C를 선택하죠. 그죠? 같은 위험에서 수익률은 얘가 4%, 얘가 6%면 우리는 C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3%고 여기에 D가 있어요. 그러면 C하고 D 중에는 C를 선택하겠죠. 동일한 수익률화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런 포트폴리오 집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에 대한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연결된 애들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반영한 선이에요.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요. 위험에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가까울수록 위험을 기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모두 크고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개념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프론트하고 무차별 곡선의 어디에서? 접점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교차점이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최초로 접하는 점에서. 예.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 얘 말고도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얘네는 서로 교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로 접하는 점.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수익에서는, 이 주어진 요 위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예,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예,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아도 강북하고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유형별 부동산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식 포트폴리오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주식 포트폴리오 모형은 단기 모형이고 부동산은 장기 모형이고, 이런 것에 비교하고는 틀리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신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화폐 시간 가치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등에 대해서 예,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